잠깐 뿌듯해하셨고 이제 야, 안 되냐 회수가 안 되냐 이제 이런 질책을 받았죠. 이 의뢰인을 유죄를 만들어 보자. 수사관이 돼서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반박을 하는 거죠. 스포츠 기사 면에 나오면서 엄청나게 회자가 됐어요.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그게 또 기사화가 되고. 고려대학교 법학과 동상학번 노기한 동문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03년도에 법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아무래도 법학과는 학과의 취지 자체가 학자로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실무가로서 길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배나 뭐 동문이나 뭐 후배들이나 뭐 사법시험 준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루틴이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적성이 좀 안 맞았으면은 하면서 좀 고민을 했을 텐데 다행히 좀 그렇지는 않아서 망설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걸 좀 좋아해서 법학과로 온 건 좀 그냥 우연히 온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변호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으로 공부를 좀 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MBTI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러면 사실 적성은 좀 더 그쪽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네. 13년,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일단 변호사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동전의 양면인데 같은 소송을 해도 같은 사건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. 사건을 할 때마다 도전적이고 그래서 전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은데 근데 같은 맥락에서 항상 새로운 걸 이제 연구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약간 스트레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법이라는 거는 법전에 있잖아요. 사실 그거는 이제 고정된 건데 저희 사회 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정해진 게 없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작업이 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법 적용은 그 다음인 거죠. AI가 뭐 이제 많은 것들을 대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AI 툴을 이용해서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.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100% 대체된다? 뭐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변호사일 때는 아니고 연수생 신분이었을 때 저희 어머니 사건을 제가 처음으로 했는데 가족 대리로 이제 첫 사건을 진행했고 다행히도 승소를 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면이 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변호사도 아니었고 연수생 신분이니까 공부 조금 한 그냥 사람이니까 몰랐던 거죠. 사실 소송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사실 집행에 관한 부분인데 집행에 같은 부분들은 변호사를 이제 경험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 중요성을 몰랐는데 잠깐 뿌듯해하셨고 이제 야, 안 되냐 회수가 안 되냐 이제 이런 질책을 받았죠.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사건을 진행할 때 항상 집행까지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일을 이제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. 의뢰인들이 저희랑 상담을 하실 때 진실만을 말씀하진 않으세요.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고 불리한 내용들은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는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의뢰인의 말을 듣고 그걸 신뢰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래서 수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수사를 받으러 가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게 당황스럽습니다. 저한테 뭐 A라는 얘기를 했는데 경찰청이나 검찰청 가면은 압박스럽잖아요. 프레셔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본 사건의 실체를 얘기한다던가 저는 이제 모든 상황에 대비를 이제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당황스러웠죠. 초반에 살리는 거라는 같이 투자하시는 그런 굉장히 대가가 되시는데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게 기상을 관측하는 업무를 하셨어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. 이 업무를 어떻게 잘할까 고민을 하다가 반대로 생각하신 거예요.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비행기를 떨어뜨릴까? 거기서 나온 답이 뭐였냐면은 기체가 얼거나 연료가 부족하거나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였다는 거죠. 그래서 반대로 그 두 부분을 신경을 썼더니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었다.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영감을 좀 받아서 이거를 저도 이제 한번 업무에 한번 응용을 해보자. 이 의뢰인을 유죄를 만들어 보자. 수사관이 돼서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을 반박을 하는 거죠. 연결고리 약한 부분을 찾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알게 됐거든요. 이 방법은 굉장히 좀 저한테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진실을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지원 선수가 결혼하기 전부터도 이제 그런 악플들은 좀 있어 왔고 나쁜 글을 쓴 사람도 결국엔 다 나의 팬이다.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문제 삼지 않고 있었어요. 이제 지원 선수 결혼하고 나서 얘기가 이제 생기게 됐는데 만약 이 아이들이 컸을 때
그 글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좀 아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좀 아이들이 그런 글들을 안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사건을 좀 시작하게 되었어요. 경찰청에 가든 뭐 법원에 가든 이렇게 해서 반성하시거나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예외적으로 끝까지 이제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. 본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그 게시를 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막 끝까지 뭐 싸우겠다. 스포츠 기사 면에 나오면서 엄청나게 회자가 됐어요. 설상가상으로 또 이제 그분이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그게 또 기사화가 되고 아, 이 건은 어떻게든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매달려갖고 검찰청에 넘어가서는 다시 결정이 뒤집어져서 법원에 기소가 되었고 결국 이제 법원에서도 본인의 죄를 인정을 안 해서 결국에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또 기자분한테 이런 것도 좀 내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결국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던 경우가 있죠. 네. 제가 의뢰받은 사건들의 이제 의뢰인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신과 치료는 다 받으시는 것 같고요. 쓴 사람들은 이게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. 제가 사실 이런 건들 한 1000건 넘게 한 것 같은데 뭐 법원에서든 어디서 만나 보면은 기억을 못 해요. 그런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일상인 거죠.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벼운 취미활동 같은 정도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의뢰인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놀라요. 아, 나는 그런 줄 몰랐다.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겠다. 피해자가 느끼는 그 온도랑 그 가해자 느끼는 온도 차가 좀 심하더라고요. 그거를 좀 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로 피해자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감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추상적으로 들 수도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인간은 항상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싶고 표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익명성이나 결부가 되니까 그 증폭되는 거죠. 그 본인의 표현의 욕구가 이거를 막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걸 정말 막으려면 인터넷 실명제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후배들한테도 말해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회 현상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사건들이 다 다르고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. 저는 사실 법률문서가 70%는 사실정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정리만 정확하게 되면은 그 문서는 한 70%는 완성이 됐고 나머지 30%는 법률적인 그런 내용으로 채우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항상 사회 현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거를 이제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잘 들이신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제 대학교 생활이 제가 다닐 때랑은 조금 이제 많이 다르다고는 들었어요. 중앙광장에 앉아서 노는 걸도 좋아했고 술 마시면서 막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새 후배님들은 자기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취업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한다고 들었고 그런 분위기가 좀 좋다고 보거든요. 다만 사회생활을 10몇 년 하다 보니까 웃긴 점이 뭐냐면 본인의 능력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보잘것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좌절도 하고 하거든요. 근데 결국에는 사회생활도 어쨌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뭐 인간관계를 통해서 좀 성취되는 것도 있고 안 풀리던 것도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풀리는 것도 있더라고요. 사실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은 없는 게 내향적인 인물이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거든요. 제가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. 고현전이나 숙제 같은 것들이 당연히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잊을 수 없죠. 아 내가 여기 학생이구나라는 걸 그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그걸 하니까 내가 여기 이제 학생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돼서 네, 그 기억이 가장 좋았습니다. 고대가 야구가 전통 있지 않습니까? 또 집도 잠실이다 보니까 야구는 항상 빼놓지 않고 그거 졸업하고 나서도 뭐 한 번씩 야구는 경기는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. 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야구만큼은. 저의 고려대란 유정식당이라고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.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법대 후문 쪽에서 이제 자취를 했어요. 법대 후문에서 자취하신 분들 알 텐데 거기 유정식당이 있거든요. 그 건물에서 그 유정식당 이모님이 이제 만들어주신 아침밥 먹으면서 학교 다녔거든요. 이모님도 지금 건강하게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분 덕분에 이제 힘내서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후배들 중에 그 소식을 아시면은 좀 댓글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